오늘 뉴스인 이슈는요,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배터리주의 공매도가 또 몰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가가 참 지지부진하더니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공매도 이슈 있었고요. 또 올해 최근 들어서도 또 그런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일제히 급락 흐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뭐 3월 말까지만 해도 좀 뭐 두산중공업이나 HMM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1위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4월 들어서면서 이제 배터리주의 그 1위 자리를 좀 내주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지금 4거래일 연속 배터리 관련주가 공매도, 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전체 합쳐서 공매도 거래대금 1위 자리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매도가 217억 원이 나타나면서 1위 가장 많은 공매도 거래대금을 차지했고 7일에는 에코프로비엠의 또 공매도가 633억 원이 몰리면서 또 가장 많은 공매도가 이뤄졌습니다. 또 8일에는 역시 다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11일에는 다시 또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지금 표에 보시면 이제 8일과 11일에는 거의 톱3에 대부분이 이제 배터리 관련주로 꾸며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배터리 관련주의 그 낙폭도 상당히 컸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거의 9% 가까이 하락했고요. 뭐 천보, SKC,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대체적으로 대부분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오늘도 물론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OBM, 또 포스코 케미칼 대체적으로 시장 지금 지수 하락률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이면서 좀 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들이 계속 좋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또 그런 수급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배터리 업체들의 좀 악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수급적으로도 조금 안도감이 들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예.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조금 배터리 관련 주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소식들, 악재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일단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테슬라에 이어서 니오도 조업을 중단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주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가 지금 중국 상하이와 지린성 지역에 좀 몰려 있는데 이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해당 지역에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이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의 급락 또 이후에 역시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도 상당히 이 배터리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리튬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앞서서 뉴스인 이슈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가격이 급등했다는 말은 그만큼 관련 소재의 수급도 타이트해졌다라는 뜻인데 특히 리튬과 니켈 같은 광물은 중국이 좀 주도권,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광물 가공 업체들이 좀 갑질이 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격 상승을 조금 더 빨리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 위주로 지금 소재 업체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빨리빨리 가격 인상분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또 우리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그 오른 가격들을 계속 반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1230원대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원자재를 사오는 비용 부담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다가 또 상당한 수준의 외화 부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은 이 외화 부채에 따른 원금 상환 그 비용이나 혹은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것도 역시 실적에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꾸로 보면 또 수출 측면에서는 또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상쇄시키는 것이 역시 배터리 업체로서는 가장 큰 숙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1분기 실적은 다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증거가 전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도 이제 7일이었나요? 공시가 나왔었는데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는 3%대를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6%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장 상황, 그러니까 환경, 산업 환경은 조금 나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예. 업체들의 실적,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 전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선방한,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보면 아, 역시 우리 업체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해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 4조 3,423억 원, 영업이익 2,589억 원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1분기에 일단은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예.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 컨센서스가 1,611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치를 냈고 다만 아쉬운 것은 역시 1년 전, 그러니까 2021년 1분기에는 3,412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증권사에서도 1분기에는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상당히 많이 급증했는데 이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원통형 배터리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또 원자재 가격 부담을 그만큼 잘 또 가격에 전가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또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통적인 그 완성차 업체, 또 선도적인 전기차 업체,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업체와 이 고객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잘 꾸려놓은 상황입니다. 고객을 다변화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 것이 장점으로 또 이번 실적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실적 발표를 통해서 2차 전지주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 좀 우려됐던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첫 테이프를 잘 끊었습니다. 그럼 결국 다른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전망도 과연 부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같은 셀 업체인 삼성 SDI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생산 차질을 빚어가고 있는데 다행히도 삼성 SDI의 이 전기차 배터리의 출하는 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 전기차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해서 20%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수익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라인 가동 시작에 따른 감가상각 부담이 확대되면서 이 영업이익률은 한 2%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2% 정도라는 것은 뭐 기존 작년 일반적인 그 분기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못하고 그냥 유지됐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다행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2,816억 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와 대비하면은 뭐 두 배 이상 뛰어난 성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한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양극재 대표 기업이자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선 에코프로뱀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는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뭐 그게 아주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실망스럽지 않고요.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또 컨센서스를 웃돌 것이다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컨센서스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해도 일단은 1년 전보다는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하회 전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투자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이제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성장주로 꼽히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재평가 필요하다 이런 이슈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뭐 일단은 그 앞서서 여러 가지 지금 배터리 산업 환경에서의 악재들이 있지만 이것은 이미 이제 드러난 부분이고 앞으로는 좀 기대해 볼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테슬라가 그 텍사스에 이제 공장을 이제 준공하고 여기에서 자체 개발한 그 4680 셀을 이제 양산할 것이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국내 원통형 셀 업체와 또 양극재 업체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업체로서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하이니켈 양극재 포맷을 계속 그 이어간다면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우리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상당히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나의 또 이슈가 있었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5천억 원의 자금을 이제 조달하게 됩니다. 이 자금은 결국은 해외 증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알리는 이제 신호탄으로 작용할 그런 계획인데 사실 그동안 에코프로비엠이 언제 이제 해외 그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 계속 예상이 나왔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다만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희석은 조금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점들은 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살펴보면요. 일단 예. 양극재를 제외하고 다른 또 기타 사업부가 있는데 기타 사업부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양극재 사업부가 상당히 잘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이 모회사인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이 배터리 부문에서의 밸류체인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므로 인해서 종합 소재 업체로서 이제 매력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역시 그게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데요. 같이 이런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